사람들이 무당의 말을 믿고 따른 건 그녀가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수자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보유자와 전수교육 조교만 관리할 뿐 이수자는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 뭐 일종의 졸업장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수증을 받은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경력사항에 지나지 않는 이수자. 문화재청은 이들을 관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무당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 처음 8명이 모여 고소장을 냈고 추가로 고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당을 상습사기로 고소했는데 피해액이 6억 원에서 약 10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습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8명의 피해액이 6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무당되는 과정에서 찾아온다는 무병 한 번 알아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 굿의 순서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10kg 정도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벌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이 이렇게 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신이 온 거라 그래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하니까 그 X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갑자기 다가오더니 귓속에다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신부승 했잖니? 네가 안 보인다 하고 사천당맥을 여기서 날리든 보인다 하고 배워서 하든 네가 잘 판단해봐라. 이것도 너무 아프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저기 살짝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어요. 그냥 아 이제 신이 왔다고 막 신나가지고.